You know I love you, dear. You never talk to me. 네,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밤 김재동입니다. 오늘은 제 74주년 광복절이고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 직접 수의를 지어보내면서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까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아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시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감히 짐작도 안 되죠. 얼마나 오셨을지도 짐작이 안 되고요. 그러나 그런 안중근 의사는 일제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동양평화에 대해서 역설하는 또 책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또 그 와중에서도 평화를 생각했던 안중근 의사 같은 독립운동가 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빛을 회복하고 그 빛을 되찾아서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마이키 유튜브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 생방송 오늘 밤 김재동 지금 시간 10시 56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브리핑 시간이고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올해 광복절은 유난히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이 분노가 뜨겁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요. 또 오전에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평화 행진이 있었는데요. 현장 모습 담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네, 오늘 날씨가 궂은 날이었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광장에 모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도 참여했는데요. 이제 피해자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사죄를 안 하고 배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지 내가 화이팅해줬다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비를 맞으면서 일본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메름 하루속히 사지하라. 양금대가 왔다. 아메름 빨리 사지하라. 그러나 일본 측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두 어르신은 비를 맞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많은 손녀 손자분들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 주셔서 참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특별히 그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본인 탓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미안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본 탓인 거고요. 일본 정부 탓인 거고, 그리고 많은 손녀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힘이 돼주는 것 같아서 되게 또 한편으로는 또 좋기도 하네요. 예, 오늘 정부도 광복절 경축식 가졌습니다. 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열렸죠. 우리 독립운동 역사와 상징을 지닌 독립기념관에서 경축식이 열린 게 15년 만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관심이 많이 모여왔는데 네. 오늘 대통령이 어떤 경축사를 전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네, 저기 나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게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김기림 시인의 식구를 인용한 건데요. 또 오늘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비판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많이 있었잖아요. 비판적인 어조가 좀 담길 거라는 예상들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현재 일본과의 경제적 그리고 역사적인 갈등은 대화로 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광복절이고 일본에게는 종전 또는 이제 패전한 날인데 네.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아베 총리가 오늘 종전 기념행사에 참여해서요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전쟁에서 사망한 자국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올해로 벌써 7년째 야스쿠니 신사에 개인 자격으로 공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루히토 일왕은 오늘 과거를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한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성을 같이 해야 될 건데. 네, 그렇죠. 네. 맨날 하여튼 아이고 참.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10분이면 홍콩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국 육군이 오늘 SNS 계정을 통해서 홍콩 시민의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 경고와 함께 홍콩에 인접한 중국 선전 지역의 군용 차량이 대거 이렇게 모여 있는 집결한 모습도 함께 게시했는데요. 며칠 전 홍콩 경찰이 쏜 고무공에 맞아서 실명위기에 처한 시민의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범죄인 인도자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홍콩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홍콩 시민을 전화로 좀 연결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네. 예. 지금 홍콩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콩 경찰들이 이제 주택가, 아파트, 그리고 식당에도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고 있어요. 특히 어젯밤 식당에 있던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도 없이 그대로 가스를 마셨고 거기에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코가 약한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일까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경찰법에는 시민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의 특수상황 제외라고 돼 있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시위대를 막 체포하고 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고 식당 안에까지 지금 최루탄이 들어오고 있고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그 혹시 본인도 위험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네, 저도 계속 시위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 당할 뻔했어요. 경찰들이 계속 최루탄을 발사해도 저랑 친구들이 계속 행진을 하니까 갑자기 체포하려고 달려왔어요. 저는 뛰어서 도망쳤지만 경찰이랑 가까이 서 있었던 시위자들은 제 눈앞에서 체포됐어요. 또 지금 경찰들이 우리의 SNS를 보고 쉽게 참여한 사람들도 체포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SNS도 잘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체포된 시위자는 한 700명 정도 됐어요. 700명 정도가 체포됐다고요? 700명. 네. 아, 시위대가 6월 10일부터. 네. 네, 시위대가 알고 있는 정보로 700명 정도가 체포됐고 SNS를 보고 지금 찾아오기도 한다고요? 네네네. 특히 시위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얼굴 나오면 그거 보고 체포 가능해요. 혹시 중국군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혹시 들었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소문이 트위터에서 며칠 전부터 알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보다 위험해질 건데, 그런데 홍콩 경찰들이 이미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지금도 충분히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어떤 경찰들이 시위대로 변장해서 일부러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도 있어요. 네. 그 어제부터 홍콩 정부가 공항에 모인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지만 중국군이 정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계속 시위를 이어나갈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진짜 들어오면 전 세계 관심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데,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네. 중국에서 홍콩 시위대 지도자가 미국 후원을 받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은 2014년 우산혁명 때 우리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게 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 시위에는 지도자가 없이 우리 그냥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홍콩의 진정한 민주화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화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름을 밝힐 수도 없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건강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노지민 기자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본의 경제 도말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한일 경제 갈등의 해법을 이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제가 직접 가서 만나고 왔는데요.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운 분인데, 제가 아니고 이분이,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밤 김제동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는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Mr. Kim. Wow. Mr. Kim, nice to see you again. Yeah, nice to see you again. Welcome to my room. Have a seat, please. It's been a long time. Yes. So, this is a very special day. It's a National Liberation Day. Yes, right? Yes. 오늘 광복절입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그래서 제가 이 선물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Small girl statue. 평화의 소녀상. 네. To the Japanese embassy. Oh, yeah, yeah, yeah. You know? I've seen i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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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s, yes. Okay. Hooray. Yeah. This is, thank you. Yeah, this is my small gift. For you. Happy yeah. Liberation Day. Yeah, okay, thank you. 고맙습니다. I am glad that Korea is liberated. 요즘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Mr. Kim, there has been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for many, many, many years. Yeah. It's coming back. The reason it's coming back now is because Japan is going into decline, and Korea is now rising. And so Japan is now trying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hold Korea back. That's why Mr. Abe is doing this. The main reason he's doing this, he doesn't know what else he can do, but they know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opening up and will be very exciting. They know they have a declining population and rising debt. He doesn't know what to do to stop you.
There's nothing he can do to stop you in the end, but he's trying.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또 아베의 경제 정책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I think I would certainly give him an F. I think I would ask him to leave the school. Mr. Abe should not even be in the school anymore because he is doing terrible things for Japan. Forget Korea right now. He's doing terrible things. He is running up huge debt every day. He's printing money every day. He's printing money and buying shares and buying bonds. I mean, this is insane, Mr. Kim. Japan is peaked and is in decline. Population's been declining for 10 years. Debt has been skyrocketing for 10 years. The price of doing business has been going up for many, many years. It's one of the highest cost places to do business in the world now. Nobody in history would say that's a good story. Nobody. Korea, on the other hand, has some things going for you that will help you come out ahead. Korea i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exciting places in the world, and things get worse and worse, and he reacts worse and worse. Attacking Korea is not going to help his problems. He should be trying to work with Korea so that you both can get more prosperous. Unfortunately, it's going to be bad for both of you. It's going to be bad for the world. But you're going to suffer less. He's going to suffer more. So he's ruining Japan. Why would he do the same thing? Abe knows it, but... Mr. Kim, yeah. Politicians throughout history, all over the world, have done some really dumb things. I'm an American. Look at Washington, D.C. right now. We're doing some really dumb things. I'm sure you have had some really dumb politicians. Politicians do foolish things. It's, unfortunately, that's the way the world works. And that's what's happening in Japan right now. Maybe all of the world, of the politicians of the, all of the world will hate you. I'm sure they will. Don't worry. It's not my first time. No, I have explained many times in America and other places about politicians. It's okay. It's okay. I'm not looking for a job. 아베의 경제 보복에 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The best trade, the best economies in the world are open, where you can open and trade with everybody. Then the people who produce cheapest, you can buy cheap. Everybody in your country can buy cheap. And what you do best, you sell to other people cheap. That's the best. Open markets, open trade, totally free trade would be perfect. It's hard to do in the world today. But no, both of you are hitting each other. What? You should be saying, okay, let's solve this problem and open our borders. The Japanese, I mean, you're bad, but Japan is very bad too. Both of you should open your economies and open your borders and let's trade together and get rich. You see what's happened in Korea in the last 30 years? Oh my God, you went from here to here. Well, Japan in the last 50 years has gone from here to here. Now you want to go here? They want to go here? Insane. You know, you should be working together and opening your borders and opening your trade. 알겠습니다. 그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경제 도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겨낼 방법을 혹시라도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The first way, I repeat, if you open the 38th parallel, then you have a new frontier. They don't have anything. They don't have tables. They don't have sofa. They don't have anything. So there'll be huge opportunities to help both economies, and some people will make a lot more money. So that's your first salvation. Your second salvation is to find new sources. Say to the Japanese, okay, we're going to suffer for a while,
but we're going to find new sources for these raw materials, then who's going to suffer more? The Japanese or you? You may have a short-term problem, but in the end, you come out ahead because you have, then you have another source of the raw materials, and you're more self-reliant. Mr. Kim, in the end, you should teach your children Korean. Don't teach your children Japanese going forward, because Korea is rising and Japan is not rising. 아베에게 지금 상황에서 한 말씀을 말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Mr. Abe, my message to you... Abe is right there. And Mr. Abe, my message to you is resign. Resign. Now, Mr. Abe, if you're not going to resign, what you need to do is stop the madness, stop printing so much money, stop running up debt, you know, and open your economy and open your borders totally. It's been a closed society and a closed economy for a long time. That doesn't work anymore. You should be friends with Korea. Korea is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You should be friends with the Chinese. You should be doing everything you can to open your economy because you're in decline otherwise. If you don't want to do it, please resign and find somebody else who will change Japan for the better. Today, 역사 교수가 되고 싶은 안산 선부초등학교 3학년 배우준입니다. 재밌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뭐 놀다가도 책 읽고 밥 먹을 때도 책 보면서 먹고. 여행 갈 선생님이에요? 네, 가르쳐요. 네, 벤 62만 버스를 타고. 여기가 저분이 여기에 와로 강호규 의사라고 써있잖아요. 강호규 의사께서 저기 보이듯이 그 저기 손에 스리터를 주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거 그 암살은 실패했지만 경찰하고 신문 기자 37명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피해를 줬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해역 세강터가 있어요. 저기, 저기요? 그때 당시에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지금으로 치면 약 600억 원이었어요. 엄청 많죠? 그 600억 원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 만주에서 이혜영과 그 여선 형제와 신흥 무관학교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독립군이 양산된 그 신흥 무관학교를 하게 돼요. 100권 만화책. 이거는 옛날에 썼던 그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에는 많은 국기가 있잖아요. 그 국기 중에서 우리나라 국기가 가장 훌륭하다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 관련된 걸 이제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국기니까. 그래서 그 휘호를 쓰고 계셨는데 그때 안두희가 나타나서 총을 쓴 거죠. 버스에는 많은 사람이 타니까 시내버스는 그때 거기에 서져 있는 강원구 회사님하고 이영 회사님 그 적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한번 가봐야지 한번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통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칩시다. 전 제작진들, 예, 박수 한번 치시고 오늘의 선생님을 진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스님 어서 오십시오. 저도 한 번도 몸에 본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매시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아, 저는 이름은 백우준이고요. 안산 성보초등학교의 3학년인 백우준이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3학년인 백우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옆에는 누구십니까? 삼촌입니까? 네. 저는 어제 우준이를 따라서 함께 네. 역사 여행을 다닌 네. 오늘 밤 김제동의 PD 송찬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옆에서 함께 같이 잘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보니까 역사책을 하루에 30권 읽습니까? 네. 그리 하루에 30권을 읽는다고요? 네. 진짜로? 네. 뻥치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어떻게 하루에 30권을 읽어요? 있죠, 방법이. 아, 있죠, 방법이 또 있어요? 알았어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오늘 삼국지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아, 삼국지. 중국 삼국지. 아, 그래요? 그쪽 역사도 또 알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 삼촌이랑 함께 다니면서 뭐 힘든 점은 없었고요? 삼촌이 잘해줬습니까? 네. 맛있는 거 사줬어요? 아니요. 안 사줬어요? 아, 제가 안 먹는다 했어요. 아, 진짜요? 그것까지 또 신경을 써줬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독립운동가 분들 발자취를 따라가 봤는데 우준군은 그걸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우준이는? 그분들이 독립운동가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꿈이 역사 교수인 거죠. 꿈이 역사 교수? 네.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역사 교수 되면 제가 거기 가서 좀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아이씨. 왜요? 괜찮아요? 그때까지 아저씨가 알았어요. 그런 슬픈 얘기는 그만합시다. 자, 피디님은 어땠습니까? 촬영 피디는? 네, 사실 그 촬영 날이 되게 더웠어요. 근데 그래서 우준이한테 막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싶고 했는데 우준이가 막 괜찮다고 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기특하게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삼촌 있습니까? 어렸을 네? 때 삼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삼촌이 뭘 거 사준다 그랬을 때 내가 괜찮다 그랬을 때 그 삼촌이 안 사주면 어땠습니까?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 제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네네. 못했네요. 네. 그런 역사 짧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 나가란 말이에요. 네네. 과거를 과거에서 배우는 거. 네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 영상에서는 저희가 총 세 분의 독립운동가 분들만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총 15분의 그 독립운동가 분들을 그 버스 정류장에 함께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제 저렇게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저 기사를 통해서도 봤는데 그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준이도 우준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때요? 그 버스 정류장 표시에 같이 독립운동가 분들 이렇게 그 활동했던 지역들이나 이런 게 같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되게 좋죠. 네. 그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좀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옷 쓰실 때 눈이 상당히 저하고 크기가 비슷해집니다. 예, 네, 아까 긴장된다 그랬는데 아주 잘하고 있고 긴장돼요 지금도? 아니요. 아, 괜찮아요? 네. 알았어요. 그 우준이는 우준군은 제일 좋아하는 독립운동가가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이요.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시니까. 아, 그렇군요. 김구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건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끈질기게 독립투쟁을 하셨던 분이니까 되게 존경하지만 안두희한테 암살 당했을 때 진짜 안두희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알았어요. 그런 분노를 조금만 가라앉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생을 또 알아보다 보면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분노도 조금 일어나게 되고 좀 격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생을 이렇게 쭉 보면 살아오신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김구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끈질기게 네. 독립투쟁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하는 분이에요. 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생을 볼 때도 우리나라의 독립과 진짜 통일을 위해서 힘쓰신 분이니까 우리나라의 영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너무 이렇게 막 격한 마음은 또 잠깐 또 누를 필요가 있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광복절 74주년이에요, 우준이. 광복절 어떤 의미입니까, 우준이한테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아주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고. 알겠습니다. 광복절이 우리한테는 어른들이 좀 어떻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지금 친구들이나 어른들 보면 광복절이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 교수가 돼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까 했던 말이 우준이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어. 알아서 잘 하겠죠. 그러나 그러면 혹시 우준이는 아저씨한테 꼭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제동 아저씨도 이거는 좀 알아야 된다. 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거 알고 있냐 이런 거 없습니까? 진짜요? 네. 아 그래요? 지금 할 얘기가 다 떨어졌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말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말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사장님은 어땠습니까? 우준이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역사를 되게 암기 과목처럼 딱딱하게만 배웠잖아요. 근데 우준이는 옆에서 보면 되게 놀이처럼 재밌게 배우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어제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직접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참여해보는 거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 이제 아래 홈페이지에 자막이 나올 텐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독립운동가분들이 적혀 있는 버스 정류장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준이가 제일 붕괴,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것은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저격해서 암살한 게 제일 화가 났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역사로 알고 확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미 그분도 가셨으니까 너무 그런 격한 마음은 내려놓고 우준이 혹시 사람들한테 이 역사만큼은 내가 역사 교수가 되면 꼭 이 역사만큼은 설명해주고 싶다 이런 역사가 혹시 있습니까? 일제강점기처럼 말한 것처럼 일제강점기를 말해주고 싶은데 저도 처음에는 일제강점기를 싫어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일본한테 지배당했던 시절이니까 아프고 슬픈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기를 싫어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점차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슬픈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제강점기만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제강점기만은 꼭 알아야 된다. 슬프지만 반드시 이렇게 바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요? 일제강점기 말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역사 혹시 일제강점기에서 이 부분만큼은 꼭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김구 선생님 암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봉계 문창 투척. 아 그래요? 그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몽천 선생님은 먼저 일단 투서를 하셨는데 이몽천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한테 오셔서
제가 일본 천황을 없애겠습니다. 일왕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일왕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폭탄을 던진 거예요. 1932년 1월 8일이었어요. 그때가 오후 5시쯤 되는 데였는데 그때 던졌는데 오후 5시예요? 그거는 물론 실패했지만 그게 왜냐 실패했냐면 그 마차에 말에 맞아서 말이 죽었고 일본이랑 살았거든요. 그래서 딴 잡으려 했다가 그 이왕천세 결국 잡히시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국에서 세탁기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윤봉기 선생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셨다? 세탁기 거기 세탁소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야채 장수도 하시고 그러셨죠. 네. 예. 윤봉기 선생님 의사가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이봉찬 의사가 거기서 폭탄이 전졌다는 소식을 듣고 김건 선생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이제 김건 선생님한테 도시락 폭탄을 준비해 주시려 했는데 그게 도시락 폭탄이 준비물이었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근데 사람들한테 보면 도시락 폭탄 던진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수통 즉 물통 폭탄 던진 거였는데 물통 폭탄 던지고 도시락 폭탄 던지려 했는데 그때 체포되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물론 암살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뭐 다른 총사령관이나 육군 총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안겨줬죠. 부상을 입게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진짜 참 대단해. 저는 그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못했을 것 같아요. 겁나서. 저는. 그죠? 저 못했죠? 아니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기를 해서. 아이고 자, 아이고 수업 듣느라고 이거 제 생방 마치는 시간까지도 넋을 잃고 들어가지고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 피디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또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또 역사를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 또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통일을 또 꿈꾸고 있다 그러고요. 대형 태풍 크로사가 일본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1m가 넘는 폭우에 강풍까지 심해서 58만여 명에게 피난 권고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를 떠나서 피해가 없어야 하겠죠. 인명 피해가. 그리고 한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는데요. 서울은 지금 비가 그쳤지만 내일까지 또 흐린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동해상과 울릉도, 독도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강아랑 기상캐스터가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하네요. 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 밤 김재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편히 잘 주무십시오. 네, 주무실 시간에 나와주신 스님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